1035계단, 6계단, 7계단, 8계단. 칼로리 얼마나 태웠냐? 칼로리 434칼로리. 라면 한 개 빼냈네. 전 이제 가서 샤워를 좀 하고 집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. 전 지금 좀 밥을 좀 아우 야 밥이 없네? 와 이거 밥을 좀 해야 되겠는데? 아 설거지도 쌓여있고 이거 뭐 집이 개판이에요 지금. 밥이 이게 나아요. 잡곡 쌀 반 잡곡 반. 어우 쉣 너무 많이 구웠는데. 쌀은 딱 두 번 정도만 헹궈내면 돼요. 그리고 물은 깨끗한 물 받아가지고 제가 요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. 제가 요리를 된장찌개를 아주 웰빙 된장찌개를 한 솥을 끓여놨어요. 여기다가 이제 두부를 사왔기 때문에 두부를 추가해가지고 같이 먹을 거거든요. 두부를 넣을 거고 그 다음 뭘 넣을 거냐 뭐 먹을 거냐. 제가 이틀 전에 닭가슴살을 샀어요. 제가 이제 카레가루랑 그 다음에 우유랑 후춧가루랑 그 다음에 고춧가루 뭐 소금 이런 거 살짝 해가지고 절여놨어요. 이러면 닭고기 비린내가 없어지거든요. 요거를 후라이팬에다가 올리브 오일에다가 구워 먹을 거예요. 요 두 가지 정도 먹을 겁니다. 제가 끓인 된장찌개에 들어가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. 일단 저는 뭐 멸치로 육수를 우립니다. 멸치 우리고 그 다음에 돼지고기 넣고요. 돼지고기 앞다리살로 넣고 그 다음에 애호박을 넣습니다. 애호박이 없을 때는 주키니 호박으로 대신해도 돼요. 그 다음에 양파 무조건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 그 다음에 두부 무조건 넣고 청양고추를 좀 많이 넣습니다. 자 닭가슴살을 한번 풀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밥만 먹겠습니다. 아 벌써부터 향이 아 닭가슴살 뭐 살아있습니다 이거. 아 카레 향기 죽이죠. 뭐 닭가슴살 그렇게 막 오래 막 구울 필요 없습니다. 그럼 푸석푸석하기만 하지 맛없어. 적당하게 익히면 돼. 한번 먹어볼까요? 녹아 아이고 와 녹는다 이거. 다이어트 언제 하니? 이거 다이어트 식단이야. 야, 뭐 안에 각종 뭐 몸에 좋은 야채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기 뭐 이빨 들어가 있습니다. 다이어트 언제 하니? 이거 다이어트 식단이야. 야 밥이 왜 안 되냐? 이제 밥만 되면 되는데 말이야. 오분만 딱 그려주면 끝났는데 아 밥이 안 된다. 야 밥이 너 아 배고파 뒤지겠네 씨. 또 밥에다가 뜨거운 국물 이렇게 딱 부어놓으면 얘가 또 말랑말랑해지지요. 배 채우겠어요 새밥 되기 전에. 제 밥 양 모르십니까? 다이어트 언제 하니? 이거 다이어트 식단이야. 밥이 왜 안 될까? 먹을 때 흐름 끊어지면 그렇죠. 먹을 때 흐름 끊어지면 좀 짜증나긴 한데 뭐 어떡하겠어요. 아 밥 언제 되냐. 아 씨 아이고야 밥이 8분 남았네. 아 이거 닭가슴살 다 먹었는데 된장찌개만 먹기는 좀 아쉬운데. 아 뭐 중국 요리인데 배추에다가 계란 한 개 볶을까요? 아 밥 다 됐다. 전 이게 연근소금인데 아 이거 소금이 괜찮아. 오케이 다이어트 언제 하니? 이거 다이어트 식단이야. 아 쉬어 이렇게 볶다가 이제 배추가 숨이 죽어. 숨이 살짝 죽어갈 때 그때 계란을 확 부어. 우와야! 자 여러분들 중국에 그냥 배추 계란 볶음 우리 상을 살짝 한번 볼까? 자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. 아, 좀 먹자 이제. 내가 만들었지만 저 찌개랑 밥 조금만 더 가져올게. 다이어트 언제 하니? 이거 다이어트 식단이야. 아 이거 배추 씨, 다 먹었다. 맛있게 먹었네. 다이어트 언제 하니? 이거 다이어트 식단이야. 클리어.
아, 너무 잘 먹었다. 아, 설거지. 또 이렇게 먹고 나면 치우는 게 일이야. 아유, 치우는 게 일이야. 아, 언제 다 치우냐니까. 아, 씨. 자, 여러분들. 폭풍 클리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설거지거리 개 많아. 어, 후라이팬 두 개. 설거지 한번 개빡시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허리 왜 이렇게 구부리고 하잖아. 허리 아파요. 다리를 딱 펴고, 어? 딱 이렇게 맞춰가지고. 갑니다. 뜨거운 물로. 겨울이니까. 거품을 내서. 개 싫어, 씨. 아, 뭔 거럭이 이렇게 많아. 컴온.